안녕하세요, 아빠클라입니다. 오늘은 저도 처음 보는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악기는 추정컨대 130년 정도 된 악기고요. 이 악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악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악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의 여러 클라리네티스트와 상의를 하였고, 결국에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또 거기 클라리넷 그룹이 수소문하고 연구한 끝에 이 악기가 약 130년에서 130년 이상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악기를 기증해 주신 김덕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저의 유튜브 구독자이셨다가 지금 아빠클라 클라리넷 클래스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고 계신 김덕헌 선생님께서 1981년에 미국의 벼룩시장에서 선생님의 부친을 통해 구입하신 이 악기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이 악기를 사실 때는 아, 이런 것이 클라리넷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하에 이 악기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악기를 처음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이, 아, 키의 개수가 굉장히 적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도 마찬가지로 링도 개수가 아주 우리 뱀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링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이 홀을 둘러싸고 있는 금속입니다. 예,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놓은 금속인데 그냥 순수한 홀입니다. 구멍이라는 뜻이죠. 자, 이 악기는 13개의 키와 2개의 링을 가진 악기로 1886년부터 1899년까지 파리 근교 일드 프랑스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악기입니다. 실제로 그 악기를 생산했던 아틀리에가 어디라고 아직까지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 일드 프랑스, 지금 부패 공장도 일드 프랑스에 있는데요. 그 일드 프랑스에 있었다던 그 악기 공장에서 이 악기를 만들면 미국의 브루노 앤 선이라는 악기 수입 회사가 이 악기를 미국에 가져다가 파는데, 그때 붙인 이 메이커가, 영어식으로 하면, 헨리 퍼셀 파리입니다. 헨리 퍼셀 파리. 그러니까, 불어식으로 하면, 엉히 뿍셀 파리라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볼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군요. 너무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좀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제가 사진으로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악기들을 보면은 아 프랑스 시스템이 아니니까 독일식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독일 악기를 쓰는 연주자들도 이건 독일 악기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독일 악기가 있기 이전의 악기인가 보다. 특히 이 브람스 퀸테스를 할때 밀페트가 쓰던 그 악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기는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결과 이 악기는 알버트 시스템 악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보헴 시스템도 아니고요. 또 독일에서 쓰는 웰러 시스템도 아닙니다. 데너 클라리넷 이후에 1710년이죠. 1710년 데너 클라리넷 이후에 가장 화두가 많이 됐던 클라리넷은 19세기의 밀러 클라리넷인데요. 밀러 클라리넷은 13개의 키를 가진 클라리넷이고, 그리고 다중소성, 그러니까 모든 반음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밀러의 클라리넷이죠. 이 악기는 그 밀러의 클라리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외관상 다른 면이 있다면 요 링입니다. 실제로 1838년에 보헴 시스템이 개발되고 1842년부터 1849년까지 그 사이에서
요 알버트 시스템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버트 시스템을 굉장히 주력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을 보면, 보엠 시스템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보엠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우수성을 알고 있었지만, 보통의 연주자들과 기성 음악가들이 그것을 빨리 깨우치지 못했다거나 좀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뱀 시스템 같은 경우는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소개된 이후로 1900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이 되기 시작하죠. 뱀 시스템이 미국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거의 전 세계에 뱀 시스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 악기는 처음에 영국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했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악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1886년부터 1899년까지 이 악기가 미국에 수입되게 되는데요. 1899년 이후에 이 악기를 수입하지 않고 1900년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1900년에는 뱀 시스템이 밀려서 더 이상 이 알베르트 시스템이 인기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900년은 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1838년에 개발된 것이 1900년도에 흥행을 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 악기가 시장에서 1981년에 한국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이게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요. 결국엔 이 악기가 저한테까지 기증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해 보면 부패사도 과거에는 1800년대에는 뱀 시스템과 함께 알베르트 시스템도 같이 제작을 했고 수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이 악기가 헨리 퍼셀이라는 상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 악기가 부패사에서 상표만 바꿔서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부패사에게는 조금은 기분이 나쁜 그런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악기 같은 경우는 B플랫 클라리넷이고요. B플랫 클라리넷이라고 되어 있지만 악기를 불어본 결과 B플랫보다 반음이 지금 높은 상태로 지금 조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레지스터 키가 여기 위쪽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레지스터 키의 지금 패드가 지금 이탈되어 있습니다. 등등 뭐 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주를 시도할 거고요. 지금 여기 딸려온 마우스피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골동품처럼 색깔이 이렇게 바래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뱀 시스템의 마우스피스가 안 들어갑니다. 이 결합 부위가. 그래서 지금 새로 마우스피스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구입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악기를 어떻게 이 원형으로 복원해서 악기를 연주를 할 것인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좀 몇 해에 걸쳐서 이 알베르트 시스템 악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기가 굉장히 그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이 악기, 하지만 이 악기에 관해 지금 130년이 되었음에도 전혀 크랙이 없습니다. 예. 지금 악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지금 이 악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